하늘과 바다가 사랑한 섬 제주도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여행 두 번째 그 못다한 이야기. 오늘 순서에서는 제주도의 아침이 가장 아름다운 성산 일출봉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천연경관을 자랑하는 성산 일출봉은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명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출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돋이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방문객들로 붐비는 곳인데요. 제가 찾은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 이날은 특히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올라가는 길은 처음 돌길을 조금 지나면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정상까지 계단이 모두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540여 개 정도의 계단을 올라와야 정상에 올 수 있어요. 왕복 한 50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올라올 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올라오죠. 해발 182m의 성산 일출봉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질적인 특이점 때문에 제주도 기념물 제36호, 한국의 천연기념물 420호로 등록돼 있고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돼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였는데요. Do you like it? This is yeah. It's very good. 山顶上有火山岩，有一个盆地， 然后很漂亮. First time in Jeju and in Korea. It's quite pretty, yes. Uh-huh. Yeah. We would like to see the mountain, Alasan Mountain. 성산봉은 커다랗게 파인 분화구와 주변에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서 있는데요. 그 모양새가 성과 같다고 해서 성산이라고 불립니다. 성산봉은 본래 따로 떨어진 섬이었다가 일출봉과 제주도가 나중에 이어졌다고 하네요. 제주도의 바람은 시원했지만 500여 개의 계단은 멀게만 보였는데요. 네, 이 한라산도 그렇고요. 성산 일출봉도 보기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게 좀 힘이 듭니다. 아직도 정상에 다 안 왔는데요.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 분화구 안 분지는 원래 숲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에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가서 지금은 이렇듯 초원이 형성됐다고 하는데요. 정상에는 세계자연유산 해설사들이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후보지에 대한 홍보에 한창이었습니다. Korea, super interessant. Die Insel ist wunderschön. Wir kommen gern wieder, um alles sehen zu können, was noch die Insel zu bieten hat. 성산 일출봉,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인 제주도의 또 하나의 자랑입니다. 이번 투표는 선정지 밖에서의 투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아름다운 제주도에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먼저 www.n7w.com에서 로그인해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면 알수록 더욱더 신비로운 섬, 제주도 정말 좋습니다. 이 한국여행 이 두 번째 이야기, 이번 못다한 이야기 편에서는 성산 일출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에서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